자, 우리 8월 30일 수요일에 14번 요거 설명할 때 나중에 수정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요거 수정할게요. 우리 지금 여기 문장 맨 앞에 litt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is expected to 부정사 이하가 문장의 동사 역할 하고 있는 그냥 도치되지 않고 쓰인 본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 부정문이 문두에 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요 개념을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를 부정어로 봤다기보다는 물론 부정의 뜻은 있지만 얘가 명사로 쓰일 수 있어서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냥 주어 동사의 평서문 어순을 따르고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요 지금 수업 회차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16번까지 우리 수업을 했으니까 17, 18번에 관련된 요 지금 수업을 영상 녹화로 전달을 할 테니 요거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필기를 완성해서 밴드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16번 우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번에서는, 17번이지요? 아니야. 맞냐? 뭐야? 16번까지 했잖아. 17번. 오케이, 오케이. 자, 17번 지금 처음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information, 정보라는 것은, 자, 우리 이거, 우리 워크북 그 주간지 할 때도 했지만, information은 셀수 없는 명사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한자어로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셀수 없기 때문에 수를 표현해낼 수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단수 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이 수동태 나왔다. 여기 형광펜 쳐줄게요. is retrieved. 자, retrieve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얘 동의어로 바꿨으면요. record 된다라고 다시 바꿔 쓸수 있어요. 요 retrieved pp 자리를 바꾸면 record가 되는 거야. 그래서 recall이 회상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다시 우리 기억 속에서 떠오르게 될 건데 언제 그렇게 될 거냐면 이 현재 상황이 matches the situation. 이 상황과 뭐할 때? 매치할 때. 자, 여기 보케뷸러리에다가 우리 매치 정리할게요. 그래서 매치가 동사로 쓰여서 무슨 뜻이냐면 무엇무엇과 일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요거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correspond to 요 단어랑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다시 자, 이 현재 상황이 이 상황과 똑같이 맞아떨어질 때.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여기 겁내 중요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개념이 나왔어. 자, 우리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하나 붙으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어떻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전치사를 빼먹고 쓸수 없다. 라고 배웠고요. 여기 맥락에서 지금 선행사가 situation인데 지금 여기서 이 in which를 우리 한 단어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어. 그게 바로 뭐? situation은 상황은 우리 추상적인 어떤 일종의 공간 개념으로 볼수 있어서 wher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어떤 상황과 일치할 때요. that information 그 정보가 was learned. 수동태 나오면 항상 시험의 포인트니까 체크해줘.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학습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우리가 처음으로 얻게 되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현재 상황이 생기면 기억에서부터 정보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돼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이 situation이라는 단어래. 자, 그 다음 문장에서 comma, which 이렇게 나왔다. 우리 이런 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comma가 찍혔을 때 뒤에 절대절대 쓸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바로 that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that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which가 나왔으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하게 오겠지. 뒷문장 보면 주어, core, 동사, 그리고 컨텍스트, 목적어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 명사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채워진 거야. 그러면 뒷문장에 지금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없이 불완전하다.
해요. 그래서 해석하면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심리학자들이 불러요. 뭐라고? 맥락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이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콜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저 콜이요,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때 뒤에 A와 B라는 명사 덩어리가 두 개가 연달아 이어져요. 그래서 A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고 B는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즉 콜이 만약에 능동으로 쓰여서 문장이 완벽하려면 뒤에 목적어 명사 하나, 목적격 보어 명사 하나, 즉 명사가 두 덩어리가 와야 완전하다고 볼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전체에 다시 올라가 보면 콜 뒤에 명사 하나밖에 안 나왔고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 쓴 거, 대단되는 거, 요거를 좀 잘 주의해 주세요. 이 자리에 뭐 where 같은 걸로 바꿔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 얘도 안 된다는 거. 다음 문장 보면, 자, 네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게 됐을 때, 한번 끊어요. 그 새로운 정보는 뭐 하게 되냐면, 역시 수동태 나왔다. become associated with 뭐 하게 된대? 관련되게 된대. 그래서 이 associated도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가 있어요. 이거 바로 밑에다 적어볼게요. connected, 연관될 거야. linked, 연결될 거야.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 이 새로운 정보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맥락이라는 것과 연결될 거야. 근데 그 맥락은 또 나왔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요.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역시 왜요. 어떤 맥락? you are learning. 네가 뭔가를 학습하고 있는 그 맥락과 연결이 될 거래. 즉 그 학습하고 있는 그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해서 짝대기 긋고 부연 설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열한 거야. 그래서 그 맥락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걸 수도 있고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맛이나 냄새, 느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란 자, 때부터 끝까지 묶어서 thought 꾸며줄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that were present at the time.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던? present 했던. 아, 이거 present 얘들아, 이거 다 의어라서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밑에다 정리할게요. present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맥락에서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존재한의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혹은 현재의. 그리고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너무 잘 알다시피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다시 명사로 쓰면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또는 현재 이렇게 명사로도 위에 형용사 뜻이랑 같게 쓰일 수 있어. 그다음 마지막 동사로는 제시하다 혹은 주다 이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이 많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 중에서 이제 무슨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는지 그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주시고, 여기서는 존재하는 이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 다시 보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이 학습했던 맥락과 연관이 될 거야. 자, 다음 문장. since, 뭐이기 때문에, 여기서 since는 because의 뜻으로 쓰였어요. 뭐이기 때문에 너의 기억이라는 것은 수동태 is built, 뭐 될 거냐면 만들어질 거야, 형성될 거야. 그래서 이 built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요, 이 맥락상 formed 혹은 형성되다 라고 했으니까 shaped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형성이 되어질 건데요. on the principle that 해서 여기 that에다가 체크 하나 해줄게. on the principle that은요, 이렇게 그냥 같이 속어처럼 쓰이기도 해서 뭐뭐라는 원리로, 뭐뭐라는 원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여기서 이 that이 뭐로 쓰였는지 보니까 뒷문장,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하게 다 나왔어. 그러면 얘는 접속사. 근데 접속사 바로 앞에 principle이라는 명사가 존재하니까 이 principle이라는 명사의 뜻을
동격으로 설명하는 동격 접속사로 봐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배웠지만 동격 접속사 대자리는 안 되는, 뭐로 많이 틀어져서 우리를 속여, which로. 마치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많이 속여. 그래서 절대 절대 이 자리에 위치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무엇이라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 기억이 형성이 되냐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언제?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 그 지식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만들어진대. 그래서 이 문장 전체 구조 보시면 since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장 시작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want to give you, 너한테 뭘 주고 싶어? 정보를 주고 싶어. 근데 무슨 정보 있냐면 that is most likely to helpful, 너한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주고 싶어 한대. 자, 여기서는 giv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사형식 동사,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을을 이라고 해석하는 직접 목적어의 어순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요 어순을 좀 잘 기억해 줘야 돼. 다음 문장. 자,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수동태 is designed, 형성이 되어지고 만들어질 건데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when you walk into, 자, 네가 뭐 했을 때요? 그 어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자, 수동태 또 나왔다. Reminded of, 이렇게 써가지고요. 얘 무슨 뜻이냐면요, 자, 밑에다가 단어 정리할게요. 제가 능동으로 쓰면 원래는 remind A of B, 이렇게 쓰여서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가 뭐냐면 떠올리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수동태 형태로 지금 본문에서는 표현된 거야. 그럼 you are reminded of니까 요 이하를 너는 떠올리게 된 거지. 해석은 뭐뭐하게 되다, 능동 써야 할 것 같지만 꼭꼭 수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네가 뭘 기억하게 되는 거야? 다른 방문을, 그 레스토랑에 전에 방문했던 걸 기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뭐에 대한 지식이야? About those past visits, 내가 과거에 방문했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왜? To help,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하는 부사적용법이야. 네가 뭐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understand 그리고 what, 두 가지 연달아서 중요한 어법 표현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쓴 이유는 누구 때문? help 때문. help 준사역 동사 나왔을 때요, 요 help 같은 동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 요 어순으로 올 건데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를 따져서 이 둘의 의미상의 관계가 목적어와 보어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목적격 보어에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본문처럼 동사 원형을 쓰거나, 두 번째 또 하나 되는 거 뭐? to 부정사. 그래서 지금 여기 네가 이해하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 썼다고. 근데 뭐도 된다고? to 부정사, to understand 이렇게 써도 된다고. So you have to understand, 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를 이해할 건데 what you need to do to get a meal, 지금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문장 구조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우리 what을 쓰게 되면 what은 항상 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what을 쓰는 조건은요, 첫 번째, 우리 좀 자리가 부족해서 밑에다 쓸게요. what은 항상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앞에 절대 선행하는 명사가 올 수 없고요. 선행사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항상 불완전해야만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what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what 앞에 동사로 끝났으니까 일단 앞에 명사, 선행하는 명사 없어. 그리고 뒷문장 불완전하다라고 봤을 때 어디가 불완전해? 라고 보면 do라는 동사 뒤에 한데 뭐를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 그래서 어메,
이 왓자리에 절대절대 접속사 대슬 쓰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되는 자리야. 뒷문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줘.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할 거야. 추계라면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갔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했던 그 과거의 방문 기억들을 내가 다시 상기해내서 식사를 주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기억 속에서 상기하게 되라는 요 전체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전체를 옆에다가 로직 플로우,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짧아요. 금방 할수 있어요. 자, 18번 첫 번째 문장. In literature, 문학에서 story characters는요, 이야기의 등장인물. 얘네들이 수동 태 떠났어. Are often placed 뭐 하게 된대? 놓여진대. 그래서 여기 placed 자리에 바꿔 쓸수 있는 동의어는 뭐냐면요, located 이런 단어들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 위치하게 되고 놓여지냐면요, 이런 상황이요. 근데 무슨 상황이요? 주격 관계대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끝까지. 자, require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만 쓰는 애야. 그래서 require 요구 요청합니다. A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요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이 상황은요, 그들이 뭘 하도록 요구 요청해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놓여지게 된대. 자, 그런데 while 접속사 나왔어. 여기에서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읽어요. 엄선된, 선택이 아주 잘된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된대. 뭐를 또 만났어. 뒷문장 어때야 된다고? 불안정. 그래서 왓죠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주어, 동사, 두 뒤에 또 목적어가 빠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emselves는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뭘 고려해? 자기 스스로가 would do, 무슨 일을 할지, 언제? 그런 도덕적인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려하고 상상하게 된대. 자, 그런데 이야기가 unfold 될수록, 자, unfold 밑에 단어에다 정리할게요. unfold가 무슨 뜻이냐면, fold가 접는 거잖아? 그럼 on이 붙어서 반대 행위가 된 거니까 열린 거야. 그래서 unfold는 무슨 뜻이냐면, 전개되다, 펼쳐지다 라는 뜻이고, 얘랑 바꿔 쓸수 있는 맥락상의 동의어는 develop 혹은 Proceed가 진행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때이 등장인물들의 결정과 그리고 이 선택들의 결과는 뭐 돼요? 수동태 또 현강 펼쳐주세요. Are disclosed 뭐 된대? Disclosed도 Disclose라는 단어도 unfold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Disclose도 close가 닫아버리는 건데 지금 앞에다가 dis를 붙여서 열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폭로하다,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본문에서는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맥락상 또 바꿔 쓸수 있는 말은 reveal, 드러날 거예요, 공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in the meantime, 한편 그러는 동안에 이 독자들은 뭘또 발견하게 되냐면, whether 형광펜 하나 쳐줄게요. Whether their decisions, 그들의 결정이 would have had 뭐 했을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대. 자, 여기 whether는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 접속사가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끝까지가 문장에서의 명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집 방울이가 짖고 있어요, 여러분. BGM이 아주. 자, 그래서
이 whether이란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 즉, discov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거라서 whether를 썼는데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ether은 동의어 if로 바꿔 쓸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인데 우리 have had 이 표현을 썼잖아. 여기다가 그냥 조동사 뒤에다가 have까지만 써서 우리를 좀 속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요. 이렇게 썼을 때랑 이렇게 썼을 때랑 의미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would have를 쓰잖아. 그러면 추측의 시점이 현재야. 그리고 현재 추측이고 would have는 언제 쓰냐면 가정법 과거에 쓰는 표현이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근데 would have had는 언제 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표현이에요. 얘는 과거 추측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아이들이, 나라면 이런 선택을 했을 거야. 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라는 그 읽었던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드 뒤에 have pp를 썼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egular experience니까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야.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그럼 이게 뭘 해주냐면, 우리 아까 준사역 help 배웠죠? 목적격 보어 자리가 시험의 포인트야. 지금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모두 된다고, to formulate 써도 된다고. formulate는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 어떤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무엇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라는 요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 이렇게 된 거고요. 단어 정리합시다. formulate 동의어 있어요. 형성하다라는 뜻이니까요. 형성하다. 그래서 맥락상 establish, 확립하다. 이런 단어도 쓰실 수 있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shape, form 이런 단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요 앞문장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in other words, 즉한번더 환원하겠대. 자, 문학작품인데 아이들을 위한 문학작품. 봐봐, 주어의 핵은 literature야. 전치사구 children에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주어 단수니까 단수동사 encourages 이렇게 와야 되고, encourage가 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목적격보 투부 정사야. 그래서 encourage도 어떻게 쓰여요? encourage A to B. 이렇게 A가 B 하도록 장려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하도록 장려하냐면요, 발달시키도록, 뭐를 바람직한 자기 개인적인 가치관을, 언제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바람직한 자기만의 가치관을 발달하도록 장려시켜줍니다 라고 했을 때이 바람직한 개인적인 가치,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 desirably 문맥상 위에서 나왔던 moral,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요런 단어로 맥락상 바꿔 쓸수 있어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지문을 살펴보면 우리 순서로 좀 분절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요 포인트, 두 번째는 in the meantime, 마지막 세 번째는 in other words. 그래서 여기를 A 달락, B 달락, C 달락 이렇게 주고 나서 자 ABC 순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변형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필기 쓰시고 로직 플로우 먼저 글의 흐름 짜보시고 그 다음에 백지 복습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개인톡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